주인분의 취향이 잘 반영돼서 통일감이 딱 있는 아주 스타일링이 잘 된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보던 앞마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택은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화천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가면요, 아주 아름다운 북한강을 쭉 보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이 길을 따라 35분만 가시면 우리 주택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경관 보세요. 아, 진짜 마을도로가 산책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도로 바로 옆에 개성천이 시원시원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야, 여기가 개성천의 거의 최상류예요. 지금 천 아래쪽으로는 작은 보가 있어요. 저 앞쪽은 어느 정도 깊이가 되기 때문에 물놀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천이 아니라 계곡이에요. 와, 진짜 기한 바위석들이 지금 물에 이렇게 딱 누워있듯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도로에 딱 붙어서 우리 주택 입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면 쪽으로 나무들이, 수풀이 우거져 갖고 아주 예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안쪽에는 시야가 닿지 않게끔 아주 프라이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입구 양쪽에는 나무가 딱 자리하고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요, 콘크리트 포장을 딱 해놔서 가장 안쪽에 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까지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 바로 옆쪽에는 2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량 철골 구조예요. 지금 외부는 목재로 마감을 해놨는데 1층은 현재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놀러 왔을 때 사랑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요,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룸형 구조고요, 방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벽체와 천정은 저보다 낙성으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고요, 칠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갖고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야, 여기서도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성천 흐르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 돈 주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편을 보면 문 두 개가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은 침구류나 짐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야, 여기는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내부 크기는 원룸형 욕실 겸 화장실보다 약간 더 크고요. 야, 타일 보세요. 타일, 벽 타일, 바닥 타일 잘 만들었습니다. 별채 공간에 1층으로 들어가면요, 1층 공간은 여기 집주인분의 작업실이에요. 별채 1층은 벽체와 천정 모두 낙송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으로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작업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별도의 창고가 있어요. 창고 내부가 작지 않습니다. 거의 뭐 5-6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진짜 이런 작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택 오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외부 작업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위쪽에 보니까 무거운 거 나를 수 있는 호이스트까지 있어요. 야, 거의 작은 소규모 공장입니다. 창고 한켠에는 데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구조목도 있고요. 우리 주택 앞쪽 데크 시설이 이제 좀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자재로 다 이렇게 전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반대편으로는 우리 주택이 있는데요, 와, 모양이 상당히 독특해요. 롱브릭과 기와를 얹어갖고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줬고요, 경사지붕을 전면에 탁 줘갖고 모양을 준 게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택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쭉 이어져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다가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배산임수 지형에다가 잘 지어진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옆에 있는 차고지는 비나 눈 안 맞게 시설을 다 해놨고요, 차량 두 대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외에도 앞쪽에 차량 대시면 한 5대, 6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주택 앞마당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앞마당 뭐죠? 제가 지금까지 보던 앞마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데크 시설 있고요, 그 앞쪽에 넓은 못이 있어요. 이 못의 물을, 이렇게 계곡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서 못을 채우고 또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흘러내려가는 구조로 1년 내내 이렇게 수량 풍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의 앞쪽에는 이렇게 데크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이 못의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와, 넓은데요.
이 못에서 이제 강아지들이 헤엄도 치고 재미있게 지낸다고 합니다. 못의 주변으로는 이렇게 벚나무도 보이고요. 이제 꽃잔디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야, 굉장히 예뻐요. 못 주변으로 보행로가 있어요. 전체를 다 둘러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못도 보고 나무도 보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이 보행로까지 너무 좋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주택 앞에는 데크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데크 시설 딱 센터에다가 파라솔 펼쳐놓고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네요. 야, 여기 앉아서 못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탁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천군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화천군은 교육비 자체가 전체가 다 무료고요. 저는 이제 화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데크 시설이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졌어요. 앞쪽에는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쭉 길게 빼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뭐 연주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무 아래 돗자리 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주택의 전면에는 썬룸 공간이 있어요. 야,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거의 뭐 큰 방 두 개를 붙여 놓은 크기고요. 전면에 이렇게 썬룸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신다고 해요. 원래는 이 지금 목재 위쪽에 큰 테이블이 있었다고 해요.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현재는 치워놓은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외부 이제 싱크대죠. 예, 싱크대인데 이것도 모양 보세요. 와,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죠? 정말 빈티지의 끝판왕입니다. 썬룸 위쪽에는 햇살을 가릴 수 있는 이 패브릭 가림막을 설치를 하셨는데요.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약간 유럽에 온 느낌이고요. 앞쪽에 창호는 폴딩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주인분께서 공예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셨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창문 닫고 안쪽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주택 입구 쪽 느낌 상당히 좋아요. 아, 외부 마감 벽돌이 굉장히 세련됐네요. 기존 문에다가 이렇게 직접 만든 거예요. 제작하신 거예요. 색감 진짜 끝내주고요. 문을 여니까 이 안까지 그 느낌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장들 보이시죠? 빈티지한 느낌을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 쭉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타일 쓰기 힘든데, 와, 진짜 예쁘고요. 이게 목재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슬라이딩 도어도 지금 보시면 다 제작했어요. 하나하나 만드신 거예요. 칠까지 하시고, 와, 이 앞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아, 화목 보일러가 보이는데요. 우리 주택 바닥을 축열식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도 화목 보일러 한 번만 딱 대면 뜨끈뜨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드신 중문을 딱 열면, 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저는 위쪽에 있는 등이었어요. 구조물 아래쪽에다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배관 같거든요. 에어컨 배관으로 전체 등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제작을 하신 겁니다. 이 목재 구조물 정가운데는요,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실링팬까지도 인테리어의 한 요소처럼 보입니다. 와, 이 빈티지한 느낌의 주방은 뭐지? 색감이 너무 좋잖아요. 야, 일부러 칠을 하고 갈아낸 것처럼 느낌을 너무 잘 주셨어요. 빈티지의, 와, 최강입니다, 최강.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로 이렇게 딱 설치를 하셨는데, 와, 이거 수제작이에요. 타일과 목재를 이용해서 모양을 주셨는데요. 라인도 딱딱 맞고요. 색감도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직접 만드셨네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딱 한 대 어우러져 있습니다. 키친룸 바로 옆쪽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 도어가 있어요. 편리한 동선 잘 만드셨네요. 옆쪽 벽체를 보니까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창호를 네 개로 나누어서 딱 설치를 하시고 그 사이에 벽등을 설치하셨는데 정말 예쁩니다. 앞쪽에는 양쪽에 창을 내고 벽돌이 큼지막해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더 살리셨어요. 이런 아트월 저희 집에도 가져가고 싶습니다. 현관문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타일 너무 예쁘고요. 이 어우러짐이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 굉장히 따뜻한 느낌 강하게 들고 안쪽에 있는 욕조 같은 경우에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조적 벽체를 세우신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욕실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여기는 1층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크기의 방에 침대 하나 딱 있고 TV, 그리고 위쪽에 조도를 얕게 조갔고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많이 살렸습니다. 가장 끝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강아지들 밥그릇이 보이고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야, 강아지들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끝쪽에 있는 방은 1층에 이제 메인 침실이고요. 계단 아래쪽 통로 공간을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갑니다. 방의 크기는 아파트 중간방 크기고요. 여기 역시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셨습니다. 창을 양창을 냈기 때문에 환기하기도 편리하고요. 앞쪽 창문을 보니까 바로 이제 숲을 마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가장 고가 낮은 쪽에 양변기, 그리고 그 옆쪽으로 세면대와 이제 씻을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다 갖추어놨습니다. 침실 옆쪽에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이고요. 이러한 장이 D끝자 형태에다가 한쪽에는 화장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예술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옆면에 전 타일인 줄 알았어요. 타일이 아니라 주인분께서 하나하나 제작하신 스텐실로 만든 옆 마감판입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손수침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설치해놨고요. 벽등도 굉장히 예쁩니다. 2층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예요. 깨끗한 화랑해 온 느낌이고요. 꺾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작업을 하시는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원목마루인데요. 야, 결이 하나하나 느껴져요. 이 낙송이 이 느낌이 참 좋거든요. 이런 느낌, 그 어떤 주택에 가서도 느낄 수 없습니다. 화천군 하남면 개성리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1322제곱미터, 40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부지 내에는 두 채의 건물이 있어요. 본채는 일반 목구조이고요. 133.36제곱미터, 40평이고요. 별채는 70.14제곱미터, 21평입니다.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9일에 준공되었고요. 방향은 남동향,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화천군에서 올 가을까지 상수도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난방 방식은 화목보일러와 전기보일러 겸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강촌 IC에서 50분이 걸리는데요. 서울 잠실에서 오시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90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하남면 생활권까지 5분, 산천어축제의 화천군 생활권까지 1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내외부를 다 둘러보니까요, 주인분의 취향이 잘 반영돼서 통일감이 딱 있는 아주 스타일링이 잘 된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3억 6천입니다. 주택을 보러 왔는데 진짜 예술작품 하나를 본 것처럼 너무 잘 봤습니다. 스타일링 좋은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